성대 예체. 축하 사절단 남이춘 윤태진 씨는 나와 계시고요. 윤태진 씨의 특별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전 모르고 그냥 읽었는데 기대하겠습니다. 나 미스 축하 사절단이야. 오늘만큼은 남이축. 윤태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우, 당신의 생일 플래카드 축하. 거꾸로 드셨거든요. 몰랐어요. 취한 것 같아요. 예. 지금 술 드셔도 오신 거 아니죠? 몰랐어요. 아니 왜 이러지? 축하합니다. 저기 근데 왜 옷 장례식 복장으로 오셨어요? 아니 예쁜 거 챙겨 입고 왔어요. 그런가요? 네. 그 추모 방송 느낌이다 보니까 검은 리본 지금 옷고름처럼 하고 오신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됐네. 아 여기 진짜 부담스러웠습니다. 들어오는데. 네. 검은 헤드폰에 상복 입고 오면 아주 잘 어울린다고. 아 미망인 같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네. 근데 축하 공연이 아까 한 게 다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또 있어요? 네네네. 제가 배디를 위한 곡을. 곡을? 네. 아, 더 테러 라이브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니에요. 네. 이미. 좋은 노래요? 네, 네, 좋은 노래요. 진짜로. 제 진심을 담은 곡.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나 미스 축하 사절단. 아, 남이축 윤태진 씨가 축하송을 준비했는데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나요? 저요. 배드를 위한 노래. 내 나이가 어때서. 거절됩니까? 안 됩니다. 거부돼요? 안 돼요. 아, 안 돼요. 꺼도 받으세요. 돼요? 꺼도 받으셔야 돼요? 돼요. 네. 무조건 받아야 돼요? 네, 무조건. 홍진영 씨의 노래. 네. 기분 좋은 날 OST군요. 저 미래의 팔순잔치 40년 뒤의 모습을 저 봤어요. 그때 꼭 오셔가지고 노래 한 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이춘의 효 콘서트라고 하신 분 있고 써머 할츠 왜 대박 안 난 거죠? 물어보신 분 있고
아, 고희연 잘 봤다고. 아, 남이춘 디너쇼는 꼭 간다고. 아, 배디 지금 식권 준 건가요? 근데 현금 줬습니다. 네. 아니, 진짜 현금을 줬어요. 네. 네. 자, 아니, 다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네. 자, 하프 팔순 잔치 잘 봤습니다라고. 있고요. 자, 아무튼 굉장히 당혹스럽고. 아니, 뭐 이렇게 끝까지 다 부르고 그래요. 아니, 그냥 안 끊으셔가지고. 네. 네. 어떠셨나요, 배디? 예? 저의, 제가 배디를 배디를 위해 준비한 생일 축하송이었습니다. 감동적입니다. 이야. 네. 지금 이거 베텐을 완전 그 AM 방송으로 만드셨어요. 자, 아무튼 반팔순잔치가 돼버렸습니다, 진짜. 사행시로 보내신 분도 있어요. 생일 축하해요. 일단 축. 축. 축하는 하는데. 하. 아니, 그렇습니다. 하, 야, 야. 배디 나이 어때서. 자. 아나운서의 끝. 아나운서의 완성. 해성제처럼 되면 진짜.